이번에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편광 선글라스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선글라스라고 하면 빛의 양을 조절해서 좀 어둡게 보이는 것을 선글라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편광 선글라스라는 게 있어서 어떤 특정한 빛을 이제 차단시켜주고 특정한 빛만 더 투과시켜주는 그런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이런 선글라스는 왜 쓸까요? 네, 오늘 이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김선자 박사님과 같이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네. 우리가 편광 카드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면서 아 이게 편광 선글라스를 가지고 하면 좀 더 쉽게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이 콘텐츠가 있어서 아껴두시고 설명을 네, 잘 그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봤던 게 이제 이게 편광 필름이거든요. 필름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모든 방향에 진동하는 빛이 오는데 특정한 방향에 빛만 투과시키는 이제 필름을 쓰면 우리가 어떤 자연에서 보는 빛을 이제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제일 먼저 박사님과 같이 해볼 게 뭐냐면은 박사님과 저는 특정한 빛만 차단시켜주는 그런 편광 필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때 우리가 뭘 했죠? 박사님한테서 오는 빛은 모든 방향으로 편광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편광 필름을 박사님 얼굴에 한번 가려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박사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확인이 됐네요. 보입니다. 보여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박사님하고 똑같은 방향에 편광 필름을 가지고 박사님한테 하면은 선생님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방향. 똑같은 방향이면 볼 수 있어요. 아,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얼굴 보이시죠? 안 보였구나.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제가 불러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조정할게요. 아, 알았어요. 그러면 박사님이 제 얼굴을 네. 보고 싶지 않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원래대로 한번 해주세요. 네, 다시 지금은 같은 방향인데 네. 자, 얼굴을 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죠? 제가 돌릴게요. 네. 보세요. 박사님 얼굴 안 보입니다. 저 보세요. 자, 안 보이게 한번 해보세요. 자, 박사님은 싫다고 안 보인다고 해서 돌렸죠? 네, 박사님은 제가 같은 방향으로 돌리면 볼 수 있어요. 네. 두 개로 이렇게 네. 서로 상대방의 마음이 들면 같은 방향. 말 들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좀 네. 이렇게 하여튼 재미있는 게임도 해볼 수 있고 좋겠습니다. 네. 편광 필름 이제 이렇게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알아보셨고 네. 이 제목이 뭐였죠? 선글라스. 네, 편광 선글라스. 선글라스에 이 편광 필름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껴볼까요? 네. 자, 한번 껴볼게요. 편광 선글라스예요. 좀 뭔가 다르게 보이나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둡게 보이는 것 외에는 네,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편광 선글라스를 많이 이제 보통 운전할 때 많이 끼라고 해서 끼는데 이 편광 선글라스를 왜 끼는지 모르고 끼면 안 되겠죠. 네. 자세히 보시면 꼈을 때와 안 꼈을 때 차이가 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빛이 덜 반사되네요. 아마 찾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냥 다 어둡게 보이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은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주로 금속, 유리, 그리고 물에서 반사된 빛은 특정한 방향으로 편광된 빛이 반사가 돼요. 그러면 특정한 방향, 예를 들면 가로로 편광된 빛을 반사시키고 싶으면 이 선글라스를 세로로 편광된 필름을 넣으면은 그 가로로 된 반사된 빛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주변에서 금속으로 된 반사되는 빛을 네, 박사님 저기 천정에 보시면 그 불 옆에 천정에 약간 밝은 부분이었는데 선글라스 끼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거죠. 네. 거기에서 반사된 빛이 편광된 빛이라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안 보인다는 것은 빛으로 반사가 됐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주로 이제 가로로 편광된 빛이 반사되는데 네. 그 가로로 편광된 빛은 이 선글라스는 세로로 편광된
필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네. 방금 잘 하셨어요, 박사님. 그렇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보면 원래대로 보여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네, 거죠. 네, 네, 네. 네. 가로로 평행된 빛이기 때문에 이걸 가로로 맞추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그 우리만 봤잖아요. 그렇죠. 이 재밌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